야채와 고기를 먼저 넣으시는 거. 그러면 어떻게 고기 먼저요? 뭐야? 고기가 오래 걸리니까 고기부터 넣는 거야? 형 저기 자취 하신 지 10년 차지? 치즈는? 이거 치즈지? 치즈는 어떻게 여러분들? 어 야채는 듬뿍 주셨어. 완전 소주 한 잔 아니니까 소주 한 잔. 육수 넣고 양념장. 이것도 처음에 양념장 넣는 거야? 설명서가 그렇게 끝이여. 없어. 첫 번째, 안에 들어있는 야채와 고기를 먼저 넣으신 후 육수와 양념장을 넣고 볶아드시면. 아 양념장에 맞네. 이것도 나름 언박싱이에요. 예, 언박싱이지. 일바의 부대찌개 볶음 도정기. 맛은 좀 볼게요. 맛 아까 스프가 더 매웠어. 이거보다 스프가 더 매웠어요. 그게 뭐 발짝지근해 맛은. 저는 칼칼한 거 해달라고 하니까 이모가 이렇게 이모님께서 주시더라고요. 어이 총각 이거는 그 저기 볶음은 니야. 어우 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? 숨 죽은 다음에 비벼? 아니 저래 장가가 아 좀 이따가 아 좀 이따가 알았어요. 여러분들 제가 진실 아니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어릴 때 집사가 있었어요. 집 나가는 바람에 그냥 나가든가 집 문서를 다 들고 가서 쫄딱 망했어 저희 집. 어릴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가 옆에서 떠먹여주고 요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젓가락질이 약해. 왜냐 포크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이 저 태어나서 배우는 게 이거요.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. 항상 예, 집사가 해주거나 아니면 어머니 뭐 그런 상황이라 안 믿죠? 예, 저도 제가 얘기하면서 뻘쭘해요. 어,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짠! 이것도 어디서 배웠냐면 여러분 이거 좀 이거 닭갈비집 있잖아. 거기서 닭갈비 다 먹고 나면 밥 볶잖아. 밥 볶은 다음에 탁 덮어주거든. 그거 응용을 여기다 갖다 붙였지. 하, 존내 똑똑이야. 여러분들 아까 내가 하나 가르쳐줬죠? 뭐라고요? 백문이 불여 일식. 하, 100번 보는 것보단 한번 먹는 게 낫다. 그래서 왕이라면과 뭐가 좋냐고. 왕이라면보다는 이게 더 칼칼해요. 여러분들 왕이라면보다는 이게 더 칼칼해. 그러니까 해장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좀 다른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요. 다른 포지션.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배님의 돈 대주면은 담백하게 좀 속을 좀 부담 아 이러잖아. 이거를 좀 담백하게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위를 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이 모유수유할 때 이렇게 가슴 마사지 하듯이 야 반박아 해본 적은 없지만 유사 행위는 해보지 않았겠니? 유사 행동 유사 행동은 해보지 않았을까? 응? 뭐 그렇다고 상상하지 마. Don't even worry about it. 제주도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제주 소주 준비했습니다. 푸른밤. 자, 떠나요. 우리 하고서 예. 근데 물이 좀 나오네요. 아까 육수 벗을 때는 얼마 안 됐거든. 내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요 중국 중화요리 하듯이 웍웍질이라 그러죠. 웍질 하고 싶은데 집이 그럼 초토화 날 거야. 막 초토화. 뭐라고? 집기를 빼고 프라이팬 뒤집기로 하라고?
하여간 TV가 여러 사람 많던데니까 야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면 BJ 하고 있겠니? 어? 돈 잘 버는 중화요리 요리사를 하고 있겠지. 이거는 내일이나 모레 할 언박싱인데 면만 넣어볼게. 면만 미리 이건 팔떡 비빔면 어묵 국물. 자 비주얼을 좀 보여드릴게. 비주얼 이게 제가 못해서 그래요. 응? 아마 거기 현장 가서 드시면 여러분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. 지금 이런 느낌, 이런 느낌. 응. 보이시죠? 이렇게. 응.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요. 자. 아, 그 부대볶음. 찌개가 조금 없는 게 아쉽기는 한데. 자, 짠! 한 잔씩 하십시오. 에. 이 부대볶음은 또 찌개와는 좀 달라요. 찌개는 국물 맛이잖아. 근데 이거는 저기 약간 제육볶음 같아요. 느낌이 제육볶음. 그래서 여기다가 라면이든 아니면 우동 면발을 좀 넣어 먹어도 자, 짠! 여러분들. 한 잔은 좀 빨리 먹고, 두 번째는 슬슬 먹으면서 취해서 자겠습니다. 아. 요즘은 진짜 집에서 컨텐츠를 할 수밖에 없어요, 여러분들. 왜냐면, 9시면 식당도 다 문 닫아. 아, 다음에는 요거 이제 할 때, 가래떡을 좀 넣어야 되겠어요, 가래떡. 여러분들, 음식에 이렇게 섞어먹는 것 중에서 호불호가 있는 게 그, 깻잎이거든요, 깻잎. 전 좋아해요, 깻잎을. 향, 그 향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, 저는 깻잎 향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, 아, 진짜. 깻잎을 좀 더 넣고 저는 떡이 없어요. 떡이 아, 좀 아쉽네. 다음엔 좀 떡을 따로 사서 네,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부대찌개 의정부에 좀 없는 걸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의정부 식당을 가든 아니면 이렇게 시켜 먹는다 그러면 빈 하고요. 여러분들 빈 알죠? 콩 노란색 콩 있어. 시중에 팔아요. 마트 큰데 편의점은 잘 안 팔고 그 빈하고 소고기를 한 반근이든 한근이든 좀 갈아서 같이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. 왜냐면 의정부는 몰라 나는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이거 빈하고 소고기 갈은 걸 좀 넣거든. 맛있어. 네. 의정부는 그 빈하고 소고기 갈아서 넣는 집을 잘 못 본 것 같아요. 에이, 죽이지. 맞지. 그래서 그거를 좀 보강을 하셔서 드시면 더 색다른 맛을 드실 수가 있어요. 요 집은 볶음이 맛있어요. 찌개보다 볶음. 뭐 제 입맛은 그런데. 아, 장사가 안 돼서 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. 여기는 이제 그 가래떡하고 깻잎을 좀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짠! 짠! 마지막으로 신나는 댄스 한 번 더.